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현판입니다. 오늘의 공포게임은 디아라는 게임인데, 사실 디아가 이 도시의 이름인지 아니면 주인공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플레이 게임. 어, 뭐야, 제가 게임을 시작하니까 생존자가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내가 지금 이 도시의 유일한 생존자인가? 뭐지? 뭐지? 어, 저기 사람이 있는데? 저기요! 저기요, 일단 밟아볼게요. 일단은, 일단. 아무 반응이 없는데? 죽었나봐요. 그래서 생존자가 한 명이라고 돼 있는 건가? 일단 여기 쪽지. 이 도시를 위해 뭔가 해줘서 고맙다고 하네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 생존자 두 명, 어, 뭐, 어! 일단 밟아볼게요. 이런 거는 원래 좀비 같은 거 이런 거 있으면 한번 밟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저기 있던 시체가 사라지고 여기 시체가 생겼네? 설마, 아까 시체가 여기까지 기어온 건 아니겠죠? 일단 계속해서 가볼게요. 헷! 어, 아니구만. 이런 거 보면 갑자기 뒤돌았을 때 움직이는 거 딱 포착할 때가 있거든요. 까비. 이 타워 안에서는 몬스터가 찾질 못한다고 하네요. 여기 뭔가 괴물 같은 게 있었나 보다. 그 괴물한테 잡아먹혔나 봐요, 저 괴물 사람들이. 어? 라디오? 뭔가 뭐 고장난 것 같진 않은데 들리진 않는다고 하는 것 같네요. 제가 영어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편집할 때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일단 이 도시에는 괴물이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네요. 사람 한 명 더 죽었다. 어! 뭐지, 움직일 때마다 생존자가 늘어났다가 다시 쭈네? 어? 어? 또 움직였어. 이거 시체 움직인다니까요. 봐봐요. 뭐지? 설마 좀비인가? It's a dead man. What am I saying? But if anyone is out there. 죽은 시체 건들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미 이미 세 번이나 밟았는데 어떡하죠? 어, 건들면 안 됐었나 봐. 큰일 났다. 일단 저 왼쪽에 전기가 반짝이는 거 보니까 전기가 들어오긴 하나 봐요. What are you doing there? Yes, I'll open the gate in a moment. Come in fast. 어, 나 빨리 들어오라고 하네요. 어? 생존자 또 늘었어. 아, 이 무전하는 사람이 생존자가 된 건가? What? No, I'm here. There's also that body after you. Dude, get in. 어, 열어줬다. I'm in the center of the city. Get over here. It's not safe outside. Jesus, dude, what were you thinking coming to this place? 밖은 안전하지 않다고 하네요. 일단 이 여자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생존자 도와주는. 일단 걷는 속도 드럽게 느리네요. 이거 좀 뛰었으면 좋겠는데. 어? 생존자 한 명이 그 여자가 아니었어. 뭐지? 이거 의심해야 되는 건가? It's just playing dead. It's pretending so it can get closer to you. It's also pretending to look like a human. 디아가 누구지? 그 여자 이름이 그 여자 이름이 디아일까요? 또 시체 나오겠다. 자, 생존자가 다시 두 명이 됐고요. 왜 그 여자는 생존자로 포함이 안 되는 거지? 또 한 명 됐고요. 또 시체가 나오겠죠? 역시나. 아니면 설마 이 시체가 난가? 그건 아니겠지?
자꾸 움직일 수도 있으니까 보면서 갑시다. 조심해야 돼. 아까부터 시체가 계속 움직였거든요? 자, 아직 생존자 한 명. 봐봐, 시체 또 움직였잖아요, 봐봐. 일단 이 도시 안에서는 괴물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 무전 소리? 뭐지? 무전 소리가 꺼졌고요. 신호가 잡혔다 안 잡혔다 하나 봐요. Hey, I see you. Do you see the tower? I'm in here. Come quick. 타워? 타워는 보이지 않는데. 어? 같이 나가자고 하네요. 그럼 이 타워 안에 그 생존자가 있다는 거겠지? 나한테 무전을 해줬던 여자? 어? 아, 맞네. 가까이 오니까 생존자가 잡히네. 아, 괜히 의심했네. 아까 이름이 뭐라고 했지? 디아라고 했죠? 디아 씨? 디아 씨? 저 이미 결혼까지 상상했어요. 디아 씨, 여기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또 웨딩 드레스까지 어떤 색으로 고를지 다 정했거든요. 몸만 오시면 됩니다. 여기 잠겼는데요, 디아 씨. 디아 씨? 디아. You're here? Great. I'll lock the door. 어. 아, 나 배신당하는 줄 알았잖아요, 디아 씨. 문 열어줘요, 디아 씨. 디아 씨? 문 어떻게 여는 거지? 어? 디아 씨? 생존자 영명됐어. 저 말이 그 뜻이었구나. 도시를 위해 뭔가 해준다는 건 이 도시에 들어온 순간부터 자기의 먹이가 됐으니까 고맙다는 거였구나. 어? I'm not done with you yet.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게임 잘 만들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 무전은 괴물이 저를 먹기 위해 무전을 계속했던 거고, 제가 그 무슨 이상한 타워로 갔었잖아요. 거기로 가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나감으로써 안전구역에 벗어난 것 같아요. 아까 그 도시에 보면은 이 도시 안에서는 괴물이 나를 찾지 못해 라고 써있었잖아요. 그래서 괴물이 그 안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무전을 통해서 사람들을 밖으로 끌어낸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와, 이건 진짜 한 편의 영화인데? 재밌겠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빠잇!